안녕하세요. 저 세준 S&D 시공소장 진성환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시공했던 방법은 이제 외벽에 이제 떠바리 형식으로 에폭시를 직접 타일에 붙여서 외벽에 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시공하는 방식은 이제 일반 시공, 석재 시공을 하듯이 앵글로 눌러주어서 더욱더 견고하게 타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석재 시공보다 타일이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작업자의 피로도나 시공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다양한 디자인의 타일을 외벽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외관이 화려하고 예쁘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일에 단열재가 같이 붙어 있어서 한 번에 단열 효과와 타일 시공 두 개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타일 시공이지만 내진 설계까지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있잖아. 막 형은 막 이렇게 막 뱉지 말고 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라니까. 아 또 그러네. 다양하다고 하면 뭐가 되냐고 딱 정리를 하라니까. 네, 지금 여기가 우리 집의 자재를 사용해봄으로써 제가 느끼는 것은 엄청나게 다양한 자재가 많이 지금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하여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정말 가장 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만큼 더 저렴하고 다양한 자재, 이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송도역 바로 앞에 있어서 방문하기가 아주 쉬웠던 것 같습니다.